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좋습니다. 아니, 몇 번을 묶은 거야? 어차. 야. 아, 아니군요. 콜라 1.25L가 나왔군요. 아, 이거는 무슨 콜라야? 아, 펩시 콜라군요. 아, 바비큐 맛으로 해가지고 바비큐스럽겠군요. 괜찮겠다. 약간 좀 밋밋하긴 했어. 무슨 맛을 좀 섞어보고 싶었지. 어, 맛있어 보이네. 아, 진작에 맛을 섞을 걸. 맛있는지 처음 알았어. 치킨에다가 아래 소스 맛이 있더라. 아, 이거 상태가 안 좋은데? 뭐야? 일단은 위치 선정을 잘 하자고. 일단은 쌍추를 일로 보내고. 아, 국을 일단 두고 가고. 와, 소개. 어, 각종 양념과 무말랭이. 그렇군. 그리고 김치찌개. 그리고 메인 메뉴. 바베큐 맛이 섞여져 있는 목살 삼겹살. 짜잔. 와. 그렇습니다. 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니야, 아니야. 먼저 맛을 보자.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거 너무 부담되던데, 가까운데. 어, 좀 맑아졌네. 같이 오는 거예요. 콜라하고 김치찌개 중에 선택하는 건데, 콜라는 따로 시켰어요. 이거 얼마 갔습니까? 네네.
아, 그렇습니까? 다 합쳐서 21,000원이었는데 콜라가 2,000원인가? 아, 금액 나와 있는데. 도시락이 17,000원이고 콜라가 2,000원. 배달비 1,000원에 바베큐 맛 1,000원 해가지고 21,000원. 어, 맞습니다. 그래서 배달비가 추가되는 거구나. 아, 하긴 시간당 알바비보다 배달비 그게 낫겠다. 아, 이거 안 보이네. 어디로 해야 보이냐? 저. 채팅창과 겹치지. 아, 됐나요? 내가 안 보이나?
뭔가 되게 양이 적어진 것 같다. 기분 탓인가? 어? 아니 생각해보니까는 오케이 여기에다 소스를 붓고 파를 여기 올려놓으면 되겠구나. 아,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네네. 확실히 이렇게 씹는 맛이 있는 고기 맛을 먹고 싶었어. 아, 네네, 뭐 그런 거 할 생각 없습니다. 네네. 잼소통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아니요. 바지. 그냥 튜닝 바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군요. 이거는 그냥 바지입니다. 양말이 아닙니다. 네네. 2인 사이즈. 동욱이 먹으면 너무 망치네. 근데 아 이것 좀 비슷해요. 한 공기 먹기는 라면 같은 느낌이랄까. 한 공기 먹긴 부족하고 두 개 먹기 너무 막 딱 하나 반이 좋은데. 뭔가 양이 적어진 것 같아. 기분 탓인가.
김치찌개. 그 뭐지? 아 맞아, 고기가 작은 거 하나 있네. 작은 거 하나 있어. 볶음밥 할 때 그 느낌의 작은 느낌 아시죠? 저 면허요 두 번만에. 처음에 그 뭐지? 그 뭐냐? 아, 안전벨트를 안 맸어요. 그래서 바로 떨어졌어요. 아니 좀 억울한 게 뭔지 압니까? 아니 시작할 때 얘기해 좀 좋은데 그 뭐지? 처음부터 얘기하든가 중간쯤 얘기하더라고. 안전벨트 안 맸다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바로 안전벨트 매고 시험 본다던데. 저 일종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저 면허증. 아! 안 보이잖아. 이렇게 가림되다. 면허증. 가려지나? 여기요. 면허증. 일종 보통. 아, 제 나이가 점점 올라가는 겁니까? 잘못 보신 거 아니야? 78년생 정도로 잘못 본 거 아닙니까? 78년생이 몇 살이지? 마흔 하나인가? 안 되겠구만.
본체 얼마짜리인지 비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하. 아, 아쉽지만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아니,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따라 채팅창이 핫하네. 오늘
새벽도 그랬던 것 같은데. 어서 오세요. 콜라 1.25리터 너무 많은데. 그렇다고 500ml하고 500원 차이인데 1.25 안 시키기 좀 그래요. 그죠? 어쩔 수 없는 상술에 당하는 것이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맞습니다. 500이 1500이고 1.25가 2000원이지. 아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 그거 맞습니다.